지금 이곳은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올림포스의 바다. 신들의 전쟁 속 광활한 바다를 지키는 이가 있으니 여러분 모두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폭풍을 일으키는 삼지천들과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제왕. 누구보다 용맹하고 또 누구보다 낭만적인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다의 제왕 포세이돈. 모두 메인석의 전면을 졸업해주세요. 저희 메인석의 포세이돈이 등장했습니다. 소방대신을 들어주세요. 안녕. 메두사, 아테나, 그리고 나는 이 바다를 지킬 바다의 제왕이다. 광이었던 포세이돈을 세상 가장 낭만적인 남자로 바꾼 바다의 여신 암피트리테.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장미 한 송이를 준비하는 포세이돈. 어울리지 않는 짝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군요. 이렇게 실패로 끝난 첫 번째 고백. 그녀는 아직 그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올림포스의 여신들이 나섰습니다. 메두사 아테나의 프로포즈 대작전. 그녀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포세이돈의 짝사랑을 끝낼 수 있을까요? 메두사의 선물. 물론 선물 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겠죠. 이번엔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나섰습니다. 사랑을 위한 아테나의 선물. 자, 이제 모두 그녀의 옷을 주목해주세요. 이번 포세이돈이 직접 준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 하나, 둘, 셋을 크게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응원으로 포세이돈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화 속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준 열정적인 여러분을 위해 모두 박수! 이제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여러분의 카메라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남자 포세이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시간 대전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